시간은 6시 18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33분 정확히 15분 만에 도착했고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수서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월 정기권을 끊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수서역까지 이동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다둥이 카드가 있어서 월 84,000원에 이곳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탈 기차가 나오는데요. 저는 6시 54분에 출발하는 307열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전기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권은 빈자리가 있으면 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서 입석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간이 의자를 가지고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기 표를 예약하셔서 앉아서 가셔도 되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저는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 기차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가 생겼어요. 셔틀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2층 대합실로 내려왔고요. 3번 주차장 버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수서에서 오실 때는 지금 제가 찾던 열차를 타시면 되고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오실 때는 조금 있다가 도착하는 473번 열차 까지 서대전으로 가는 473번 열차까지를 타시면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탑승하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려서 도어투도어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